아재돌이 상징하시던데. 저희 나이가 이제 그때 아이가 또 나인지라. 그래서 한번 침도 맞고 하긴 하는데.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는지. 육군 훈련소. 본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런. 아우. 아우. 아니 요즘 뮤지션들 미팅도 많아졌는데 회사 이미지를 좀 깔끔하고 세련되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청소만으로 되는 일일까? 그리고 오늘 어벤져스가 오기로 했으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I'm 아이언맨. 저는 어? 꿈꾸세요? 꿈꿨지? 감히 좀! 너무 네 들어오세요! 인사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리패스입니다! 오! 브리패스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프리패스, 다인조 댄스 그룹이고요. 아. 2019년 사치로 데뷔, 2023년 MBN에서 방송된 댄스 가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쇼킹나이트에 출연해서 준결승 진출, 야. 최종 9위에 선정되었고 제11회 한류 힙합 문화대상에서 K-POP 퍼포먼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야. 아까 뭐 어벤져스라고 했는데 어벤져스? 어벤져스? 무슨 어벤져스지? 멤버분들 각각 이력이 엄청 대단하세요. 아이돌 데뷔하신 분들이 있으셨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2014년도에 BTL이라고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아, 10년 전이면 뭐 14살 때 되냐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아,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35입니다. 와. 10년 됐죠, 10년. 아이돌 그룹을 한 지. 와, 그러셨구나. 네. 예. 저는 2015년도에 네. 배훈이랑 같이 로드보이즈라는 팀으로 오. 데뷔를 했고요. 망합니다. 네. 진짜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그래서 같이 또 다시 도전을 하게 돼요. 그건 네가 철학이죠. 2014년에 아니, 저랑 아까 전에 같이 BTL로 같이 BTL로 처음에 처음에 먼저 하고 아니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먼저 하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망하고 이렇게 하고 망하고 그리고 같이 데뷔했다가 또 망합니다. 두 분이서만요? 네, 또 어. 망했는데 네. 또 기회가 생깁니다. 어, 또 4인조로 껴가지고 네. 어. 그때 저는 또 다른 그룹으로 아, 데뷔를 밥 먹듯이 되게 쉽게 하긴 했는데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가수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이었는데 시작했죠. 와. 16년도에.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망해서 네. 그때 둘이 이제 자주 만났어요? 술을 마십니다. 아, 좀 아픈 조금 힘들고 이제 술 먹고 막 울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 다시 만나서 함께 할래? 네. 오, 그럼 같이 하자. 네. 라고 제안했을 때 바로 그럼 흔쾌히 진짜 흔쾌히 오킹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저희가 아, 지금 아, 5년 정도 됐는데 그런 거를 좀 다 겪고 모인 팀이라 맞아 맞아 그렇게 크게 막 불화도 없고 초조해 하시는데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손이 지금 초조해요. 손이 저는 이제 예, 그렇지 그렇지 눈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자꾸만 내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이들이 귀엽다고 하는데 여기 멤버 중에서 제가 좀 제일 지쳐있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같이 하자고 설득을 했었을 때 다른 일도 해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 놓을 순 없었더라고요.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대를 한번 서본 사람들은 그 그 있어요.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걸. 아~ 그만은 뒀는데 계속 생각나고 아~, 아 무대 너무 서고 싶다. 술 먹을 때 이제 저희가 얘기했죠. 형은 곡도 만들 줄 알고 어~ 우리가 안무도 다 만들 줄 아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근데 아, 여기까지 왔네?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리더 김균태 씨는 네. 무려 어? 체조 선수 출신으로 어? 에어로빅 체조 세계 챔피언이시고요. 아~ 챔피언? 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댄스 뮤지컬에 출연하셨습니다. 어? 잠깐만. 나도 이제 발레리노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 네? 이거 아, 네. 이걸 안 해. 이게 다 이게 포인트. 이게 있는데. 포인트. 뭐 그런 걸 네. 했던 거죠. 네. 아니, 오늘 완전 좋아했어요. 어, 아니, 살짝 뭐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무대로 가시죠. 네. 지금 막 가. There is no more incredible man on this earth. 와.
뭐야, 뭐야. 와, 진짜 날아다.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게 칼군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재돌이라고 칭하시던데 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나이가 이제 3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아.
아이돌을 할 수 없으니까. 아, 근데 충분히 아이돌 같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민망할 때가 있어요. 공연하러 가면은. 네. 보통 저희를 소개할 때. 남자 아이돌! 막 이러면은. 아이돌은! 10년 전에. 뭔가 그 관객분들, 어린 친구들이라는 아이돌을 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딱 올라오면 어떨까. 그래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약간 구수함이 있어. 있으세요.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일하는 분 나오니까. 친근감이 아주. 네. 아재돌이 아니라 친근한 아이돌이지. 그럼. 친근돌이야, 친근돌. 어떻게 가야지? 친근돌 추가. 친근돌. 감사합니다. 아이가 또 나인지라. 무릎도 좀 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아니 우리가 봤는데 진짜 몸이 부서져라 추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가끔, 아프긴 해요. 왜냐면 20대 때랑 좀 다르긴 해. 그래서 한번 침도 맞고 하긴 하는데. 아니 진짜로. 전보다는 힘든데. 아, 전보다. 이게 아재돌이를 다루고 자꾸 떨어버리는 게 그냥 물리치료 받은 침을 많이 받으니까 뭔가 조금은. 맞아요. 침을 맞고 있어가지고. 네 공연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는지. 육군 훈련소. 아니 그니까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남자 그룹이 간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맞죠. 아니 사실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본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반응이 궁금해. 그때 어때요? 댓글도 막 남자 아이돌이 가느냐 막 이렇게 했어. 진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봤는데 근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장병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대로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입영 훈련소로 갔어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괜찮았는데, 엄마는? 신나는데, 옆에 아들은 그냥. 즉, 거의. 진짜. 못 차리고 있어. 이런 표정으로. 네, 진짜. 야. 저희도 미안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아, 뭔가 조금 슬퍼. 그러잖아. SNS에 뭐를 자꾸 올린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뭐 그래요? 제가 릴스 올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웃긴 표정 올리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면. 네. 아쉽잖아요. 뻔한 유튜버들이나 릴스 찍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치, 뭐, 그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고. 아, 다르다. 해서, 저는 약간. 오바를 많이 넣었죠.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올렸어요. 또 다른 표정으로, 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느낌으로 저도, 어때요? 이렇게. 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런 보는 거 좋아요. 못하기 때문에. 아, 못해요? 잘 네, 근데 둘은. 중요한 거는 그 해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진짜 대박이 나거든 대부분은. 맞아요. 한번 이렇게. 와 빼지 않는다. 아, 그럼. 해봐. 짱.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뭐야, 해야지. 이거보다 더한 게 나와야 거예요. 저번에 나오는 건. 기대해 드리네. 필터 씌우신 줄 알았다. 너무 잘하세요. 둘의 입맞춤
우리 기억던 날에 문득 떠오른다면 조금만 추억해줘요. 그대가 내게 왔던 그날처럼 오늘 이 거리 참 아름답네요. 이 밤 당신께 갈 순 없지만 꽃향기 따라 그리움 전해 고파요. 난 기도해요. 사무치는 이 밤 그대는 모르고 프리패스에게 앞으로의 목표. 저희가 5년이 됐는데 힘든 걸 저는 다 봤거든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오랫동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네. 출연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습니다. 60세까지. 아, 어. 왜 딱 60세세요? 노후를 즐겨야 되니까. 노후를 즐겨야 되니까. 노후는 즐겨야 되니까 60세까지만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년 더. 그렇지. 20년 남았네? 눈으로 욕하셨어. 60대까지 딸게. 60대까지. 댄스하고 네. 노래하면서 재밌게. 헤드렌터랑 어떻게 같이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못다한 꿈을 한번 펼치는 거 어떻게? 너무 좋아요. 너무 영광이에요. 괜찮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럼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한번. 아~ 예, 예. 그러면 우리 헤드렌터로 보리 패! 우와. 네? 와, 진짜 대단하다. 라이브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그래? 한숨이 아주 잘하던데요? 한숨하면 이 대리가 날 보면서 하는 게 아휴 한숨인데. 그 한숨에 말하는 한숨 챌린지 그 한숨이요. 아이고 이 대리 나도 알고 있지. 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봐. 경기도 뒤에 소득. 이런 걸 더 준비하자. 도전. 도전. 난 헤드렌터 이대리. 좋아하는 소득은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받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또 아동돌봄 기회소득. 좋아하는 기회는 꿈을 펼칠 기회,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사랑할 기회, 다채로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역시 기회소득을 받을 기회죠. 여긴 변화의 중심, 기회, 경기, 기회소득, 경기도 한 번 더. 난 헤드렌터 이대리. 경기도엔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예술인에게 기회, 장애인에게도 기회, 체육인에게도 기회, 땀 흘려 일하는 농어민에게도 기회, 또 탄소중립 실천하는 기후행동도 기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는 아동돌봄에도 기회, 사회적 가치활동들의 기회소들을 착착 준답니다. 여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수도 경기도. 야, 기회소득은 기회수도 경기도. 한 번에 이야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주 잘 들어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꼭 기억하고 꼭 챙기자고. 꼭 챙기세요.